세계복음화 운동을 추구하는 한국로잔위원회가 제4차 로잔대회에 앞서 포항로잔 목회자 콘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. 설교를 전한 한국로잔위원회 의장 이재웅 목사는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복음으로 새로워져야 할 때라고 말했습니다. 이어 유기성 목사와 최영근 목사 등이 목회와 로잔운동, 선교와 로잔운동 등의 주제로 강의했습니다. 한편 이번 제4차 로잔대회는 로잔운동 50주년을 맞아 2024년 인천 송도에서 열릴 예정입니다.